다음은 이제 납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인두기 끝에 뭔가 납이 뭉치거나 납 찌꺼기가 모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납 찌꺼기 제거기와 인두 거치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요게 다 결합되어 있는 공구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고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사용하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보다는 나눠서 구매를 한 타입인데요. 먼저 이런 철수세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찌꺼기가 묻었을 때 철수세미 이렇게 이제 이미 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 정리됩니다. 또는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런 타입은 수세미 타입이에요. 수세미? 아니 스펀지 타입으로 여기다 물을 이제 적시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물 끝에다가 하는 건데 물 끝으로 이제 청소를 하는 건데 이 물로 청소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끝만 이렇게 잘 해서 납땜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칙 소리와 함께 장난을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깊숙이 집어넣고 막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녹이 슬게 됩니다. 관리를 잘 못하면 녹이 슬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용하셔도 되는데 하실 때 끝만 하시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뭐 마음껏 하셔도 되죠. 그리고 납을 잘 녹여주기 위해서 솔더링 페이스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송진이에요. 이 송진을 최근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송진이 그냥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끝만 이렇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연기도 나고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쑥 집어넣으면 이 송진이 이 사이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폭발이나 또는 기능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송진이 예전에 왜 쓰였냐면 납 상태가 별로 안 좋았을 때 또는 납만 녹였을 때는 이 송진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납 상태가 굉장히 좋고 납 사이에 송진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잘 녹고 그 다음에 기판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솔더링 페이스트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고 급할 때 만약 이런 공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시험지나 종이를 그냥 한번 뚫어 이걸로 뚫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뚫게 되면 이 끝부분이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기왕 가져온 김에 이 거치대는 이렇게 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제 부품을 장착할 때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판은 굳이 사실 필요가 없고 시중에 있는 철수세미 있죠. 철수세미 서로 하나 사서 나눠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거나 또는 종이컵에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편하기만 하면 되니까 꼭 이렇게 갖춰진 제품이 아니어도 철수세미를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요 설명은 납 인두 끝 청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종이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솔더링 그러니까 납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띠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보통 이런 걸 씁니다. 왜냐면 저가이면서 뭐 빠르게 인두 끝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